이곳 안에서 그 떡표랑 초콜릿 만들 수 있어. 진짜 대박. 그래서 진짜 궁금해. 어떤 디자인 만들 수 있고, 어떤 초콜릿 만들 수 있고, 나무 초콜릿, 쇠 초콜릿 만들 수 있어요. 진짜 궁금해요. 같이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설명 갈 수 있어요? 아, 네. 저는 유경민이라고 하고요. 이 젓가락 갤러리에서 젓가락 만들기 체험이랑 갤러리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젓가락 갤러리가 한 지는 6년 정도 됐고요.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젓가락 갤러리로서 이제 오칠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이랑 같이 콜라보로 진행을 해서 제품을 제작을 하고 6년 동안 매해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어떤 공예품으로서 새로운 것들을 출시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젓가락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젓가락 만드는 건 제가 저쪽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그럼 젓가락 만들기 먼저 진행해 볼게요.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세 가지가 젓가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 일본 분들은 21cm에서 23cm를 많이 쓰고 한국 분들은 23에서 24cm 그리고 중국 분들은 24에서 25cm를 쓰고 일본은 나무, 한국은 철, 중국은 상아 를 많이 써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큰 밥상에서 같이 나눠 먹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인 밥상, 중국은 엄청 큰 테이블에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길이가 차이가 있어요. 또 하나는 부는 방식이 차이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젓가락, 또 일본도 젓가락만 쓰지만 중국은 이렇게 일자로 놓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둬요. 그리고 한국은 꼭 스푼이랑 첩스틱을 같이 넣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젓가락을 한번 집어보시겠어요? 공식적으로 하는 젓가락질은 가운데 두고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가운데로 가요. 그럼 진짜요? 이렇게 가운데. 지금 이렇게잖아요. 이렇게잖아요. 이게 이렇게. 좀 어렵죠?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쓸 수가 있고 잡을 수만 있다면 전혀 상관이 없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숟가락은 이렇게 잡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처럼 그냥.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커요? 이거는 요리용은 27에서 28cm 정도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리용 젓가락, 요리용 숟가락인데 요게 딱 한국적인 사이즈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아,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도 다 젓가락, 숟가락 다 한 면만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잘라볼게요. 먼저 젓가락을 먼저 잘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커팅. 손 조심하세요. 오, 엄청 잘 자르죠. 자, 이미 많이 있어요. 남자. 자르고 나면 뒤에가 거칠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거를 좀 다듬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자기 끄고 갈 수 있어요? 그럼요. 아이들도 다 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칼이 있으니까. 칼은 제가 도와드리니까 괜찮고 초등학생 이후는 다 괜찮고 아주 어린 친구들은 제가 거의 다 잘라드려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아요. 좋아요. 자, 이제 어떤 디자인 할 건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저희가 샘플을 좀 갖고 왔어요. 여기 보면은 약간 이런 것들은 캐릭터.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림 그리시고 이건 심플하게 그리고 뭐 한국적인 거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태극기나 오방색 저희 한국적인 컬러잖아요. 오방색을 넣어가지고 한국적인 느낌을 좀 내기도 하고요. 입 닫는 부분 여기 입에 들어가서 여기는 안 하고 요 위에만 해줘요. 네, 여기 있겠죠. 그래서 거기 부분을 먼저 테이프로 좀 설정하고 이렇게 있겠지. 오케이.
그 블랙 있어요? 블랙. 아 여기 화이트. 이게 한 번 칠하고 30초면 말라요. 30초? 네, 그래서 한 번 더 칠해도 됩니다. 끝. 좋았어요. 완성했어요. 진짜 대박. 잘못했는데 이보세요. 우리가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 한국 국기, 프랑스 국기 비슷해요. 오늘 그 초카락으로 먹을 수 없는데 내일부터 먹을 수 있어요. 왜 그 위에 커싱 때문에 오늘 먹을 수 없어요. 내일부터 먹을 수 있어요. 방에서 말 거예요. 내일부터 손톱이 없어요.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고 진짜 대박이었어요. 오 신기해요. 우리 팬들 구독자 젓가락 좋으면 이 집 아니요 저 집 보세요. 젓가락 잊어버렸어. 손으로 많이 먹었어 진짜. 근데 지난번 젓가락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어요. 대박. 대박. 오늘 샌드위치 먹고 있어요. 숟가락 없어서 선으로 많이 먹고 있어요. 이렇게 샌드위치 만들어요. 그 뭐 계란 먹고 이렇게 큰 샌드위치. 예쁜 숟가락 있으니까 숟가락으로 먹을 수 있어요. 오케이. 숟가락으로 다시 먹을 수 있어. 진짜 편해요. 예쁘고 편하고. 아, 그 혼자 만들어서 특별한 느낌 있어요. 좋은 느낌. 아, 저는 만들었어. 진짜 좋아요. 자, 저는 만들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대박. 마크. 마크 젓가락, 마크 숟가락.